여기까지 안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과도 정말 잘하죠. 우리 아름의 품바에게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게 없어요.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 예, 볼일 보고 있으면 볼일을 보시고, 저야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예, 아무것도 할지 모릅니다. 일단 노래부터 한 곡 찍으려 봅시다. 자, 저의 실망을 보시는 분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보TV, 우리 신봉TV 여러분들, 예, 자, 좋겠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쫙 나와야지 말이야, 이런 날. 예? 언제 나오겠어? 보여요? 이렇게 가면 보여요. 예, 괜찮아요. 자, 예. 자, 일단 한 곡 좀 한번 해봅시다. 오늘 같은 날 참 좋지요. 저번 주엔 추워가지고 개떨들 떨었는데 비 오고 바람 불고 저번 주 토요일 날 그죠? 야, 이렇게 입었는데 진짜 춥더라고. 근데 오늘 참 날 좋습니다. 맞다. 내일 또 왜 주말만 되면 지랄하는지 몰라. 아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아주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자, 노래 하나 주세요. 뭐 구수하게 갑시다. 구수하게. 아이고, 우리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려고 운동하시네. 맞아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운동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면서 운동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웃으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유, 이분들은 뭐냐? 이야, 나 운동하시는 분이 저렇게 멋있게 또 이렇게 롱코트를 입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처음 봤네. 자,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 안 찾았어? 지금까지 뭐 했어? 아니,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냥 주던 거 맨날 하던 대로 하나 줘. 차렷!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앞에 형님 계시니까 옛날 노래 한 곡 하라고 딱 돌아가는 삼각지도 하네. 삼각지 다리에 삼각지
좋다. 첫 곡 딱 들으니까 박수 한번 참 지나가면서 박수 한번 쳐주지. 아,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유, 네. 아이고, 뭘 한 거 있다고 이렇게 주시고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추억으로 가는 당신, 추억으로 가는. 야, 추억으로 가는 당신 3절까지 해라. 1절, 2절, 3절. 3개 받았으니까 3절까지 가.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저기, 우리 방에는 뭐, 댓글 뭐, 특이한 것도 없다. 아유, 아유, 맞아요, 우리 거예요. 네. 그 노래 끝나자마자 가셨네. 역시 처음이나 지금이나 관객은 딱 두 분 계십니다. 좋아, 좋아. 아, 요새 같은 걸로 이제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계절과 계절의 중간 단계. 이제 겨울에서 봄이 왔고,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좀 방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날이. 그래서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한없이 덥고. 지금은 사실 지금 뭐 반팔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가, 해가 지고 나면 또 이제 겉옷을 하나 또 입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감기가 쉽게 옵니다. 그래서, 덥더라도 꼭 겉옷 하나를 챙기고 가 다니셔야 돼요. 왜? 내가 몸 아파 보니까, 서러운 건 나 혼자야. 누가 뭐 대신 아파주는 것도 없고, 예, 그렇다고 내가 아픈 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진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니면서. 근데 저희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아우, 씨! 귀 막고 가는 분들. 그죠? 계시잖아. 아우, 시끄럽게 막. 그리고 가끔씩 오셔. 어디서 하나 막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은 분들 계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남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험담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자기가 얻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운동하러 와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아유, 저 사람도 참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네. 여기 와서 이런 데까지 와서 없는데도 먹고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봐준다면 자기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고 내가 시청에 전화할 거예요. 어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정말 깝깝하죠. 깝깝해. 근데 그분이 뭐가 아니라 그분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도 얼마나 깝깝할까요. 참 사람을 살면 저도 이게 많이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남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좋아지는 건 없어요. 분명히 나보다는 내 가족한테 나 다음에 또 해가 그대로 옵니다. 베푼 만큼 선은 베푼 만큼은 꽃배기로 옵니다만 악은 어떻게 해요? 베푼 만큼 매끄럽죠. 와요. 베푼 만큼 자기가 뿌린 만큼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신 분 분명히 복권사면 당첨됩니다. 1등 1등 당첨되시고 혼자 사시면 남편 한 4명 한번 건드리고 사시고 그건 안 되나? 그래요. 결혼 한 네 번 더 하십시오.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아유, 언제 우리 입에 그냥 웃음꽃이 만발할까요? 웃고 있는지, 웃고 우는 건지, 뭐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자, 추억으로 가는 당신. 신청하겠습니다.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고맙습니다. 옆에 분이 남편이 아니신가 봐요? 네. 참 다정해 보이십니다. 그 반주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네, 고향으로 가는 배? 네. 아, 또따님이 5절까지? 아, 또따님이 또 후원해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멀리 대전에서 또 이렇게 또따님께서 후원해주시고. 아이고, 세상에 또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듣고 싶은 노래라도. 아유, 그냥 뭐 대충 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쪽인가요? 잘하지 못해가지고. 야, 아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왜? 엄마 좋아하는 노래 내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엄마! 앉아있어. 운동은 빨리빨리 해야 돼서 좋은 게 아니야. 천천히. 내 몸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 쫓아가다가 병나. 맞아 안 맞아? 가다가 힘들면 쉬는 게 당연해. 그거 이겨내서 운동해봤자 몸에 무리가 가. 그건 운동이 아니야. 골병 들어. 에? 그죠? 집에 있어도 충분히 운동할 만큼 저기 건강한 방법 알려줄게. 다른 거 없어 엄마. 재미있게 웃고 박수치면서 하면은 그게 건강에 좋음이 돼. 이 한 바퀴 돈다고 운동되는 거 없어. 아이고 저 시벌놈 애팬네 저거 뒤집어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운동해봐. 이거 안 돼. 큰일 나. 여태 개똥이만 죽지도 않네. 이러면서 운동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죠? 에,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지 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야. 자 갑시다. 고향으로 가는데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반주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저도 고향 갈 때 배 타고 갑니다. 목포까지 차를 이용해서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또 페리오를 타고 고향을 가니 꿈을 실은 작은 꿈을 고향을 갑시다. 산과 산이 마주쳐 소리 내린 맘처럼 아침 햇살 맞아 고향을 가는데 꿈을 실은 작은 꿈
박수 좀 더 치러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줄었네. 까지 못 하겠다. 야, 2절밖에 없는데 무슨 5절하고. 나머지는 보내 드릴게요. 노래가 없네. 5절까지가 없고 예. 2절밖에 없어서. 아, 도타니 형이야? 아니, 형은 남자라는 줄 아는데 몇 년생이야? 봐봐, 반주기에 목소리가 죽네. 반주기 줄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어. 자, 짜짜님이 막걸리 한잔 시청합니다. 네, 그래요. 아, 영꾼님 거야? 아, 그래요. 막걸리 한 잔. 아, 보릿고기. 그러니까 저기, 뽕이님, 항상 반주를 높이려면 내가 목이 아파요. 반주를 줄여서. 그러니까 요걸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놨던데 그대로 놔두세요. 예, 예, 예. 어. 아니, 안녕하세요. 완, 저기, 턱 커지는 것 같아. 자, 막걸리 한 잔. 영꾼님, 노래 갑니다. 막걸리 한 잔. 좋아요. 예. 온 동네 소문났던 찬들 그릇이 막내 아들 장가가는 말은 실패등시 시들시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이 크지요 인물 그래도 내가 맞지요 그 살이 손으로 따라가던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
마주치면 나를 막으니 한참 장난들로니 은수처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만 줄 막을리 한참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반갑습니다. 예, 운동이 다 끝마셨어? 예. 가는 길에 잠깐 들리신 거야? 아이고 고마워요. 잘하셨어. 그 의자라는 게 앉으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 그치? 안 앉아 근데 사람이. 왜 안 앉을까 의자에? 누가 의자 저기 대가리한테 누가 똥을 싸놨냐? 똥을 묻혀놨냐? 아이 깨끗하게 잘 닦아놨는데 가다가 오다가 좀 앉아주면 얼마나 고마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봐주면은 사람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봐주면은 하다가도 맥이 빠져. 그렇지? 응. 아이고. 그 두 분 같은 동네신가 봐. 그지요? 응. 친구분이지네. 그래요. 저기 멀리 있는 자식보다는 가까이 있는 친구분이 좋은 거야. 그죠? 응. 몇 년지기 친구셔? 20년, 아이고, 그러면은, 그 서방 갖다 버려도 되겠다. 그지? 응, 서방보다 낫지, 뭐.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 뭐, 자식한테 하겠어? 서방한테 얘기하겠어? 그죠? 친구한테 그래도 가끔씩 그냥 서방 욕도 하고 그래야 속에 있는 울분도 풀리고 그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누가 자식 험담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 친구랑 같이 하는 거야 친구랑 그래서 그 보약 같은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어제냐 그저께인가 테레비 보니까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 응? 그 불륜 그 아이가 그 제주도 아이인데 응? 거기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 해녀도 하고 그냥 슈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동생 그 막내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지는 나와서 가수한다고 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엄마가 어디 가려고 해도 자식들이 데려다 주나 그래서 맨날 친구랑 병원 갔다 오고 그러니까는 그 노래를 만들었대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그래서 보약 같은 친구라고 엄마도 보약 같은 친구네 둘 다 그지 그렇게 살아야 돼 에. 저는 친구가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왜냐면은 이놈의 짓거리 하다 보니까 맨날 이곳 갔다가 저리 갔다 저리 가 사방팔방 다니다 보니까 누구랑 만나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 진득하니 친구하고 소주도 한잔 하려고 해도 술집에 오지도 말래. 요새는 그잖아요.
맨날 집구석에서 보는 게 마누라 얼굴만 보고 있으니 뭐 기분 좋아? 싸우긴 하지. 그것도 좋을 때나 신혼 때나 마누라 얼굴 보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지? 한 몇 년 전에 살다 보니까는 세상에 여자가 샤워하고 목욕탕만 들어가면 겁이 난다니까. 처음 옆에 내가 어제도 씻었는데 뭐하러 또 오늘 씻고 지랄이.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날 어떻게 하려고. 저 옆에 내가 떠오는 나 따먹으려고 저짓 다리 하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에? 그러잖아. 나중에 이제 부부는 이렇게 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리로 사랑하고 의리로 좋아하고 그러는 거야. 이분들도 보니까는 결혼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죠? 15년 되면 아직까지 괜찮아. 한 20년 되면은 남자가 앞으로 가고 여자가 뒤에 와. 30년 되면은 여자는 100m에 오고 40년 되면은 여자는 집구석 있고 남자 혼자 벨벨벨 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종로를 갔어요. 종로, 서울 종로. 세상에 동네 영감들은 거기 다 모이더구만. 종로에. 응? 종로에. 아니 언니 앉아봐봐. 내가 노래 하나 해줄게. 아이고 앉아봐봐. 잠깐 쉬었다가. 아이 잠깐 쉬어. 인생 바쁘게 살 필요가 없어. 에? 내가 뭐 한 발짝 더 간다고 뭐 남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엄마? 에? 한 발짝 뒤로 가나 한 발짝 빨리 가나 24시간 365일 12달 똑같이 가는 거야. 뭘 급하게 가. 에?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 저승기도 급하게 가는 거야. 천천히 가는 거야. 아유 두 분 참 잘 어울리신다. 형이나 나나 배 좀 빼자. 이런 배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된다. 응, 차도는 신혼인가 봐. 아, 부럽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부부가 직장인들이 이렇게 바람쐬러 다닐 수가 있나? 엄마, 이 시간에 부부와 같이 다닐 일이 있어? 남편은 직장 가고, 그지? 아무래도, 둘이 불륜 같대. 불륜이야, 아니.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는 호텔이고 무슨 동네가 있더라고. 호텔 많은데, 여관 많고. 토요일 날 가니까 방이 없어. 뭔 놈의 낮에부터 방이 없대. 뭔? 근데 갈 때마다 당당하게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내가 다 봤어 내가. 나는 그런 데 가면 당당하게 갑니다. 호텔 가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뭔지. 노래 뭐 있냐? 아니야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 먼저 할게요. 계시니까 한 곡 해드리고 엄마 어떤 노래 할까? 형님 이거 할까? 저 울어라 열풍 한번 할까? 조미미의 못 견디게 괴로워 그거 한번 괜찮겠어? 그래요. 혹시 집에 남는 딸 없어요? 남는 딸 있으면 아니 아 남들 다 갔어? 그럼 하나 이혼시켜버려. 나를 하나 주시오. 나 사위시키면 좋은데 내가 맨날 노래 불러드리고 자, 갑시다. 이웃 사람 디스코로. 예! 혹시 뒤에 괴로워 울지 못하고 Thank you.
괜찮았어? 응? 잘했어? 이런데 있긴 좀 아깝지, 이 새끼가. 아, 내가 그 미스터 트롯 내가 나가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갔어, 나가기는. 떨어졌네. 아니, 어차피 텔레비에 나오는 경연대회인데, 이런 나빤데기로 어디로 출전을 하고? 내가 나빤데기 얼굴을 후져가지고 내가 탈락된 사람이야? 에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죠? 아니, 거기서 그러더라고. 나빤데가 후졌다고. 사실은, 나이가 탈락되네, 나이가. 거기 이제, 만으로 45살 이상 되면은 받질 않는데요. 내가 왜냐면은, 그래야 가수되고 뭐 이렇게 부려먹으려면 젊어야 좀 부려먹지. 나이 먹은 사람을 누가 부려먹겠어? 내가 왜 탈락됐냐? 내가 46이거든 지금. 아 미안해, 쉬운 여섯이네. 일본에서 아, 하이 이노상, 하이 스미마세, 아 스미마세는 죄송한 거구나. 스미마세는 죄송한 거고. 하이 꼬니치와, 꼬니치와. 하이텐 이노상. 노래가 뭐였죠 또?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미운 사랑. 예. 미운 사랑. 하이. 미운 사랑. 알겠습니다. 자, 제 앞에는 지금 관객이 한 300명이 있습니다. 옛말에 1당 100이라고 있잖아. 1당 100. 예. 역시 다 남자 여자 틀립니다. 남자는 계속 우리 형님은 서 있잖아. 서서 오줌 싸는 분들은 서 있고, 앉아서 오줌 싸는 분들은 앉아 있고. 아유, 그렇다고 형, 이거 뭘 이런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누군가한테는 이제 아유, 야, 얘 건너편에, 예? 건너편에 이 저 큰 중책을 맡은 분이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어가지고, 아유, 이거 막걸리까봐 지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가세요! 아, 막걸리 드시러. 아, 감사합니다. 아, 막걸리. 아유, 막걸리. 나 한 잔 받았다, 사분한테 내가. 야, 영광적인 돈입니다. 예. 그리고 엄마가 드시다가 좀 소변 마려우면은, 거기서 그냥 싸도 돼. 그 구멍 뚫어놨잖아, 가운데. 봐. 구멍 뚫어졌잖아, 의자 밑에. 소변 보라고. 그 남자들은 큰일 납니다. 예. 잘못 맞춰가지고 딱 집어넣었다가 안 빠지면 큰일 나, 남자들. 아, 한국말로.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미운 사람도 있고, 또 보약 같은 친구? 그러면 미운 사람. 디스코를 한번 가봅시다. 제가 살짝 봤어요. 그때 미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제주 김혜림도 오셨네. 네, 찔레꽃님, 네, 노을강배님, 짜짜님, 밤고랭이님, 김상일님, 예. 아유, 많이 오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모든 분들, 신나고 재미있게 심봉. 자, 맛있죠? 잘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운동 다니면 좋아주셔요. 이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얼마나 요새 그 흉흉해. 근데도 젊은 나이에 열심히 호두과자 팔려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야. 그죠? 열심히 자식 같다고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미운 사랑. 뮤직 스타트. 렛츠고.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거. 응? 내가 건강한 거.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 사는 거.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가장 그게 복받은 삶이야. 예, 사람이 저희, 아유,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웃음을 주려고 많이 합니다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요. 아유, 사람이 오면은. 안 하면 어떡하나, 이거 물건 안 팔리면 어떡하나, 팔아야지 먹고 살 텐데. 사실 그런 고민도 갖고 살아. 맞잖아, 엄마. 우리 또 가정이 있는데. 맨날 웃고 춤추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이걸 해서 뭘 먹고 살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에. 우리가 이거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얼마나. 그지? 아유, 참 불쌍하다. 오늘 저기. 금요일이고 토요일 내일 모레 또 비 온다네. 저번 주도 비 와가지고 조져버리고 이번 주도 비 오고 조져버리고 아주 인생 참 깝깝하네. 4주 한 달에 4주면은 2주를 반을 조져버린 거야. 반을. 에? 참.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왔냐면 저 멀리 제주도에서 왔어요. 어머님 저 제주도에서 제주도 많이 관광 갔다 오셨죠? 저기 어디냐면은 그 엄마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저기 용두암 있지? 용두암에서 조금 더 가면은 동문시장이라고 있어. 그 옆에 살아. 그 옆에 이제 칼호텔 올라가면 칼호텔 있어요. 그 칼호텔 호텔 앞에
예, 아파트에 살아요. 아니, 배 타고 왔어. 차를 갖고 와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싣고 나고 차로 왔더니 세상에 왔다 갔다 100만원 들어요. 차 싣고 오고 사람 오면은 100만원 들어. 여기 와서 얼마 벌었냐고 물어봐봐. 지금 한 15만원 벌었나봐. 집구석은 다 갔네. 뭐? 아직도 못 다한 사람. 아, 또따님이 아직도 못 다한 사람? 아, 해드려야지. 저기, 왜냐면 여기 어머니, 지금 이 카메라로 찍잖아. 이거는 휴대폰으로, 응? 다 볼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 아까는 저기 일본에서도 보고 계시고, 자, 좋아요. 저보고, 저 일본에 계신 분이 한국 가면 저보고 술 한잔 하자고 하네요. 자, 고맙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찍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휴대폰 갖다가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사람이 얼마큼 있나 내가 한번 돌려봐 드릴게. 봐봐. 사람 누가 있나? 우리 엄마 둘이 있네. 아무도 없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길거리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엄마 참 굳이 웃기지. 이걸 지금 찍고 있잖아. 찍어서 이제 아무도 없다. 네, 내일은 비가 와도 할 거예요. 포장 쳐놓고. 안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어. 잠도 집구석에서 자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저기, 모텔 가서 자면 6만원 주더라고. 밥 먹어야지, 이것저것.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힘들어. 자, 노래 갑시다. 아직도 못 산 사람. 이렇게 누가 보시고, 노래 하나 해주세요. 이제 신청도 해. 바람에 하늘 기밀에 오는
헤어질래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 어떻게 말해 달아 난 싫어 돌아와요 같이 또 못한 사람 좋다 좋다 자 이번에는 엄마 내가 북 치면서 노래를 한번 할게 북을 치면서도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야지 네. 네? 빈잔이 아니고요? 빈말이라도 누가 해줬어요? 김현자님이 있으시대요? 빈말이라도? 글쎄 한번 찾아봐봐 있나 어머 복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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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고 재미있게 심뽕 그러니까 인사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자 이제는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응? 누가요? 아이고 누굴 감독님? 아 우리 딸이 지금 병원에 수영 맞고 있대요 딸, 건강해라, 우리 딸. 우리 딸이 아프대요, 지금. 수액을 맞고 있다는데. 자, 노래하면서 북을 하면, 저 메들리 하나 줍시다. 디스코 메들리. 툭, 쓰리. 로. 시시시시
아이고 복기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잠도 안 주무시고 내가 여기 계신 저 분한테 노래 딱 하나만 내가 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 세워라 청춘아. 응? 세워라 청춘아 가지를 말아라.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에? 내 마음도 그대로인데 세월만 흘러간다. 에? 나는 그대로인데 왜 나 만들고 가냐 이런 노래가 있어. 세월아 청춘아 아직은 가지 마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참 가사가 좋아요. 빵 맛있지요? 호두과자. 예, 맛있어. 잘 만드네. 우리 이거 팔아다 먹고 살아. 공연자가 지금 이 좋은 날 벚꽃 피는 데 가가지고 행사하면서 놀고 모레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개뿔떼기나 2년 동안 그 짓을 못하고 살았으니 오죽하겠어 엄마. 지금 이 시간 되면요 굴에 산수유축제도 갔다 와야 되고 예? 바쁩니다. 또 이제 진해 군항제 가서 또 해야 되고 2년 동안 그런 짓것을 못하고 살 아이고 나갈 돈은 맨날 똑같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지 어디다 뭘 써먹지. 그래서 이런 자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 손주 데려가야 돼. 손주 데려가야 돼? 아이고 엄마 또 이런 거 뭘 주고 그래. 아이고 엄마 고마워. 나는 막걸리를 안 먹고 양주를 먹는데 이걸로 양주 못 사먹거든.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시집 한번 더 가버려라. 중매 해드릴까? 우리 아버지 어때? 우리 아버지가 89인데 치매 있는 거 빼곤 괜찮아. 씨부라 치맥을 또 멀쩡한 또 우리 아버지 보내버리네 또. 근데요 치매 걸리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 화 잘 내시는 분 아니면은 매일 옛날 사진 꺼내놓고 자식 걱정 예? 지나간 얘기나 꺼내는 분들 방구석에 앉아서 그런 분들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웃고 예? 그런 분들은 안 걸려. 그죠? 이런데 우리 집안에 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치매 안 걸린대요. 가사도 외워야 되고 박자도 타야 되고 즐거워지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고 막 가는 분들은 치매 걸린다. 앉아계신 분들은 치매 안 걸린다. 내가 장담한다. 자 세월아 청춘 한번 가봅시다. 노래 가사가 참 좋아. 에? 어디가? 이 노래 듣고 가라니까. 내가 이 노래 누나들 때문에 내가 일부러 하는 거야. 에? 누나 이 노래 듣고 가. 그래. 아이, 참. 누나는 시집 갔어? 시집 갈 날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세월아 청춘아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두고 쉼없이 살아온 인생 구름 되어 밀려가는데 청춘아 어디 있느냐 내 겉모습만 늙어가는구나. 세월아 청춘아 아직은 가지 말아라.
여사님들이 오셨네. 앉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오. 그냥 가다가 쉬다가 오다가 그냥 아이고 누나 가. 내년에 누나 우리 임신했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자. 누나 그런 능력 되지? 아유 우리 여사님들은 또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서. 아유 참 이게 네 분이 오시니까 그냥 여기가 훤해졌네. 훤해졌어. 대낮이다 대낮이야. 아유 얼마나 이렇게 이쁜 분이 여러분 딱 보니까는 한 나이가 이제 한 서른 좀 됐나봐요. 예 네, 그래 서른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제 돗자리를 깔아야 돼. 아까 보니까 한 서른 한 둘 셋 정도밖에 안 먹어 보이네. 아유 참 좋다. 요새는 마스크 끼고 있으니 째본지 곰본지도 구분이 안 가고 아가씨인지 할머니인지 뭔 구분이 안 가. 아유 좋긴 좋아요. 옛날에는 모여야 살고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더니 요새는 국민 여러분 모이면 지집니다 흩어지세요. 예. 그쵸 요새는 흩어져야지 살고 뭉치면 죽는다고 합니다. 꽃은 만발하게 사방에 폈어요. 얼마나 이뻐. 근데 이놈의 입가에도 웃음꽃이 펴야 되는데 웃음꽃이 언제나 필까? 에? 큰일 났네. 코로나인지 지랄인지 콜라병인지 무언지 아주 그냥 세상 코브란지 아주 그냥 희한한 것이 와가지고 답답하게 만들어. 그죠? 우리 여사님들은 뭐 노래 하나 해드릴까? 듣고 싶은 노래, 좋아하는 노래. 좋은 노래, 예, 잘하시는 노래. 아이고 나야 원래 그냥 우리 샹송으로 한번 가버릴까? 봐봐. 트로트 언니 트로트지 그러면 좋아하는 가수. 저기 임영웅이 불렀던 거 그것만 할까? 보랏빛 엽서? 네. 에? 네. 에, 미스터 트리 나가서 불러가지고 탁 떴던 거 보랏빛 엽서. 네, 그러면 가봅시다. 그 먼저 왔는데 형 내가 형으로 형 가위 좀 오므려. 넌 나이 먹어서 불알 크다고 그냥 불알을 왜 이렇게 잡아 나이 좀 오므려. 종이컵을 가리셔 형님. 아유. 제가 이게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 저도 이제 손주가 둘이 있거든. 8살 놈하고 3살 놈. 그 8살 놈은 이제 학교 1학년이니까는 가. 근데 그 3살짜리를 그 저기 예? 유치원 아니고 어디냐 거기. 어린이집 보내는데 가슴이 아파 죽겠더라고. 근데 그걸 보내야 또 우리 딸년도 그 청소도 하고 집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 예? 아유 근데 그냥 가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 애들이 그 나이에 뭘 알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엔 여리고 숨이고 그냥 데리고 있어도 청소하고 밭하고, 요새 애들은 뭔 하나 둘만 있어도 못 키운다고 막 그리 어렵다고, 그지 엄마? 응, 옛날에는 열을 안아도 지들이 다 컸는데, 그지? 요새는 무엇 때문에 바쁜지 돈, 아이고 참네. 에, 우리 딸 올리마 아빠가 하는 얘기 다 하시네. 저도 딸이 셋이에요. 34, 31, 25. 딸만 셋이네. 딸딸이 아빠. 기술이 없나 봐. 이거는 밭이 나쁜 거야, 씨가 나쁜 거야? 씨가 꼭 엄마들은 뭐가 나빠? 그럼 씨가 나쁘지? 씨, 뭐 밭이 뭐. 그럴 것 같아. 내가 쭉쟁이를 좀 넣나봐. 자,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가봅시다. 에, 우리 이거 팔아. 호두과자 팔아 먹고 사네. 호두과자. 응, 잘 고마워. 자, 우리 여사님들을 위해서 보랏빛 엽서 가봅시다. 다시 모아